Times. 네, 부상을 당했으면서도 촬영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인우 호스트와 함께합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보라이티 키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네. 그렇습니다. 손을 째고 왔죠. 아하. 네. 이쪽을 째신 거죠? 네, 그렇죠. 오른손에 여기 이쯤 손바닥 가운데쯤 한 이렇게 째고 아. 이제 거기서 유리 조각을 찾아낸 거였는데 그게 제가 한 세 달 전쯤에 큰 유리 조각을 치우다가 푹 찔렸는데 찔리고 나서 이제 그 겉에 이제 찔린 상처만 이제 드레싱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거기 병원에 갔을 때 동네 정형외과였거든요. 네. 거기서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유리 사고는 기본적으로 유리가 찔렸던 자국을 상처를 다 뒤집어 갖고 미세 유리 조각이 있는 점지를 다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무서운 데를 갔어. 그런데 동네 의원 수준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게 좀 불안하면은 좀 큰 병원에 가서 그런 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좀 위험 요소를 원천 봉쇄를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좀 힘들다 하면은 그냥 안에 조각이 안 남아 있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 아하. 그리고 일단 드레싱을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다시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이제 또 막 그걸 또 가가지고 이걸 막 뒤집어갖고 막 할래니 그것도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 거예요. 그래갖고 에이 뭐 없겠지 하고 그냥 겉에 소독만 하고 그러고 끝냈었는데 역시나? 한 3개월 동안 계속 이물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에이 설마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이물감만 있었으면 제가 아마 수술 안 했을 텐데 최근에 통증이 막 이제 심해지면서 그러니까 찔린 자리도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좀 이동했어. 그 유리 조각이 그 안에 이제 내조직 속에서 이렇게 살 파먹으면서 이렇게 움직인 거야. 막 이제 생활하고 막 이러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프니까 이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다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큰 병원 가서 이제 초음파도 이제 막 여기다가 하고 그리고 막 엑스레이 찍어보고 하니까 뭐가 있긴 있는 것 같다. 수술을 하자. 근데 이게 또 막상 해봤는데 너무 작으면은 뭐 현미경 동원해서 찾고 막 이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랬는데 웬걸 찢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큰 유리조각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세 유리조각 막 찾기도 어려워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냥 딱 봐도 그냥 유리조각이 유리조각. 이런 게 그냥 턱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커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깔끔하게 찢고 딱 뽑고 끝. 끝.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그 손을 찢느라 네. 제가 수면 마취를 해가지고 입원해서 수술을 해서 지금 회복 중입니다. 어우, 그 수면 마취까지예요? 이게 부분 마취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찢었는데 안 보이면 계속 찢으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부분 마취로는 불가능하니까 입원해서 수면 마취를 했습니다. 그냥 뭐 람보처럼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찢으면 안 돼요? 관우예요? 관우? 장기 들고 이렇게 하고 장기 들고 있으면 옆에서 못 있는 거야? 다행히 그래서 네. 찾아서 그 수술 끝나자마자 선생님이 자 기념품입니다 이러면서 그 조각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늘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책상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조각을 놔뒀습니다. 자 여러분들 늘 손 조심하시고 특히 뭐 유리 사고 같은 경우에는 네 꼭 이게 뭔가 위험 요소가 좀 있을 것 같다 싶으면은 저처럼 나중에 또 고생 두 배로 하지 마시고 네 처음에 다쳤을 때 최대한 정밀하게 병원에서 정밀하게 잘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네. 저는 오늘 이 부상을 당하고 처음에 이제 부모까지 이렇게 대놨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약간의 연주가 간단하게 가능할 정도로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을 그냥 10시 반부터 오라 그래가지고 조지고 있는 거야 지금. 저 머리 감을 때도 지금 이렇게 감고 그러거든요. 아직 이 손은 막 그렇게 물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10시 반부터 지금 렉탄부터 시작해서 달리고 있어요. 자 오늘은 Fender USA Limited Edition American Professional 2 텔레캐스터고요. 쇼라인 골드 한정판 컬러입니다. 이거 이쁘네요. 자 이게 근데 좀 너무한 게 지난달에도 가격 많이 올랐다 했었는데 뭐 한 달 만에 18만원이 더 올랐어요. 물론 이게 같은 모델이 18만원이 오른 게 아니고 이 로스티드 메이플이라서 원래 더 비싸기는 한데 아니 뭐 가격도 올라 로스티드 메이플이라서 또 올라 진짜 한두 끝도 없이 기타값이 비싸지는 느낌이라 좀 약간 좀 요새는 좀 버겁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이거 뭐 주식이야? 뭐 주식 주식은 중간중간에 떨어지지라도 하지 이거 뭐 한번 뭐 올라가면 떨어지질 않아. 이게 그렇게 우량주야? 주식이 기타 같았으면 뭐다 샀다 다 샀지 사놓으면 계속 오르는 이게 지금 11월 25일 날 했던 그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텔레캐스터 쉘 핑크 모델 이게 226만 9천 원이었거든요. 네. 이게 244만 9천 원 오늘은 18만 원 올랐죠. 이때 로즈우드의 쉘 핑크 한정판이었는데 선생님이 네, 그때
한두 병을 뚜두뚜두 주셨어요. 그때 뭐 블랙핑크에 대한 애정을 네. 가득 담아서 막 말씀해 주셨고, 저는 컬러는 슈얼핑크, 사운드는 핫핑크 네. 이렇게 해서 둘 다 똑같이 나왔어요. 점수가 30, 15, 16, 17 해서 78점 총점 78, 평균 78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244만 9천원 비싸죠. 메이드 인 USA, 전장 98cm, 무게는 3.55kg, 두께는 45+1mm, 12프렛 뒷둘레는 76mm,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로스티드 메이플 딥시 쉐임 넥입니다. 예. 슈퍼내추럴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예. 되어 있고, 네, 펜더의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스태거드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본넛에 42.8mm 너트넙이고요.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 네, 통이죠, 통. 네, 지펀 공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내로우 톨프레, V무드 2 싱글 코일 텔레 코일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 볼륨 원 톤 3위 픽업 셀렉터인데 톤이 푸시푸시가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2단에서 네. 그 시리즈를 패럴렐로 네. 전환을 시켜주는 네, 역할을 네, 줍니다. 좀... 브릿지는 3세들 탑로드 스트링스루 텔레 컴펜세이티드 브라스 블렛 세들입니다. 자, 요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18만원이 올랐는데 이게 뭐 과연 사운드의 뭐 차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지 한번 바로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로스티드 메이플이니까 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팬더 앰프랑 아주 짱이네요. 패러렐 마샬이고요. 아이고, 소리가 좀 작아. 팬더는 좀 작죠, 소리가? 오우, 마샬. 즐겁네요. 기타가 견고하고 로스티드 메이플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듀얼리스트 Bedrock. 어우, 반응성 좋아요. 네. 아주 훌륭하네요. 마샬 게인. 오. 공갈빵 분위기도 약간 있고요. 빈 소리도 살짝 나고 좋네요. 네. 자, 클린 톤을.
좋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이제 쉘핑크, 네. 핫핑크 뭐. 컬러는 쉘핑크, 사운드는 핫핑크 뭐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로스티드 메이플이잖아요. 네. 로스티드 메이플은 기본적으로 조금 에이징된 그런 사운드 효과를 주다 보니까 오히려 화끈한 거는 지난 시간에 좀 더 직관적으로 네. 화끈하긴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점잖아진 네. 느낌. 선생님은 소리도 좀 단단해요. 단단한 네. 느낌. 네. 이렇게 좀 강단이 있어요, 좀 네. 소리가. 사운드가 좀 단단하고 전반적으로 막 되게 막 핫한 느낌이라기보다 조금 좀 점잖은 느낌. 그리고 좀 이렇게 단단하게. 전번 때 그 핑크가 좀 이렇게 좀 즐거, 애들이 즐거웠죠. 네, 그거보다는 좀 차분해진 네.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쇼라인 골드잖아요. 네. 색상에서 오는 어떤 차분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근사한데요, 이거 색깔이. 뭐 저 제 개인적인 취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되게 독특한 네. 점잖은 네. 색깔이에요. 참 개성이 있는 색깔이에요. 네, 네. 쇼라인 골드 해안선 해안선 금색. 해안선 금색. 네. 자, 이 사운드 쭉 다 들어봤고요. 네. 한번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해서 또 즐겁네요. 네, 차분하게 좀 그 지난 시간에 비해서 사운드가 좀 가라앉은 느낌 네.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은 그때 이제 그 블랙핑크 얘기로 뚜두뚜두 이렇게 주셨었는데 이번 시간은 어떻게 주실 또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차분함이 두 배 그래서 2인가 봅니다. 아, 차분함이 두 배라 2다. 네. 알겠습니다. 텔레가 차분하니까 또 좀 색다르네요.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사운드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네, 약간 그 금빛 네, 네. 그런 추수 것 느낌도 추수, 좀 있고요. 추수, 네. 네. 네, 보니까 자,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0, 네.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점. 오. 지난번이랑 똑같이 나왔네요. 쉘핑크랑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6, 6. 디자인 15 5. 해서 총점은 74점, 평균 점수는 76점입니다. 이런 좀 이렇게 좀 점잖은 색깔인데 우리 이노 호스트는 이거 싫어하나 봐요, 색깔. 네, 뭐 그다지 저는 약간 그 금색이랑 비슷한 계열의 색깔이랑 이렇게 같이 조합하는 거는 약간 좀 제 취향은 아닌 것 같더라고. 약간 그 금색은 확실히 흰색이나 보라색이랑 조합해야. 아, 네. 블랙 뭐 이런 거랑 조합해야지. 네, 금보라를 하든가. 네. 근데 제가 이 기타가 좀 약간 차갑다고 느꼈거든요. 네. 진짜 차. 차인가요? 네. 아. 아주 차갑습니다. 아, 실제로 찬 기타. 네. 어, 차. 자, 로스티드 메이플이 적용된 한정판 쇼라인 골드 컬러 보셨고요. 네. 선생님은 점수 그대로, 네. 저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팬더 재팬입니다. 오. 네, 재팬의 뉴 트레디셔널. 약간 제 취향입니다. 네, 70 스트랩 뷸레 툭 튀어나와 있는 분들. 네, 다음 시간에 또 70 스트라토캐스터 재팬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뿅뿅.